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 3년이 됐습니다. 휴식과 치유, 관광과 소통의 정원 문화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원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화훼단지입니다. 비닐하우스마다 겨우내 기른 봄꽃을 국가정원으로 출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1년 동안 필요한 꽃의 70%인 45만 그루를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재배하였어도 판로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 상당히 고심을 했었는데 국가정원이 생긴 뒤로는 쉽게 지금 판매할 수도 있고 다양한 꽃들을 시험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성장과 함께 정원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선 지난해 천여 곳의 화훼 농가가 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호남에선 광주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정원수뿐만 아니라 정원 자재와 장식품까지 판매하는 꽃과 나무 시장도 지난해 16일 만에 7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정원에서 필요한 어떤 자재용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다 판매할 수 있는 용품 자재 판매장도 운영을 해서 정원 문화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원 문화 확산과 함께 성장한 정원 산업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